아니 이게 안 되면 참 비참해요. 이게 남 안 되어서 비참한데 구박도 많이 좀 받고 그러는데 자기 할 소리를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고 좀 당당해져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. 이렇게. 19년 11월에 하셨었네요. 네, 11월에. 13일인가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. 그래서 어떠셨어요? 이제는 좀 감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. 예, 네,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. 사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? 좋죠. 괜찮으세요? 네. 옛날에는 뭐 남자로서 그 뭐랄까 할 수 없다는 게 아주 그냥 비참했는데 이거 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일찍 할 걸 하는 건 아쉬움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제일 어린 환자가 19살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연세가 가장 많으셨던 분이 87 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연령대별로 수술을 받으시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. 그러니까 발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는 다 같은데 20, 30대 친구들은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컸고 60대 이후 환자분들은 자신감이라던가 자존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이유가 많았고 요 근래 보니까 한 50대 환자분들은 재혼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재혼 때문에.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받아요. 스트레스. 예. 조작하실 때 이런 거는 불편하신 건 없죠?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는데 예.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. 약간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휘어 네. 있으시잖아요. 조금 휘어 있죠. 그 손으로 이렇게 좀 교정을 해보셨어요? 네, 그렇게 하려고 그러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많이 펴지긴 했지만 조금씩 해주시면 더 좋아요. 한 5분, 10분 정도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좌측으로 본 걸 이제 우측으로 그렇죠. 이제 잡고 약간 이렇게 채워가지고 약간 해주시면 훨씬 낫고 낫고요. 사실 지금 상태는 뭐 쓰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쓰시는 문제는 없어요. 이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그러면 언제든 어쩌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손을 봐드리니까요. 만약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. 많아요. 주위에 많아요. 그래도 지인도 지금 한 사람이 이제 좀 비용 때문에 조금 좀 자금을 좀 마련하고 지금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요. 강력하게 내가 추천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뭐 조만간에는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방문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주변에 수술 받으신 분이 있으셨어요? 네, 받는 사람도 덜어는 있긴 있는데 좀 뭐 부작용이 있다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술 많이 하는데 네. 수술이 까다로워요. 어렵다 보니까 누가 했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.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여기 찾아오는 그 과정이 그래서 다 이거 해서 알아보니까 그거 제일 일인자라 그래서 이제 해서 믿음이 가죠. 그래서 이제 다 맡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더 좋으니까 저도 만족하고요. 그래서 지인들이 쓰면 강력하게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. 아이고. 아니 이게 안 되면 참 비참해요. 이게 남 안 되어서 비참한데 구박도 많이 좀 받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. 주변에. 그럼요. 그러니까. 자기 할 소리를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고 좀 당당해져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.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매가지라도 끌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니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. 에이 그런 사람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많이 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예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마 되겠어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. 맞아요.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꾸준히 연습을 하십시오. 그래도. 예, 알았습니다. 네. 하라는 대로 연습을 네. 잘 하고 아,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습니다. 예, 잘 쓰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잘 쓰십니다. 예.